최근에 드라마에서 매력적인 재벌 2세 유본부장으로 여심 제대로 자각하고 있는 평식 씨. 주제 논문 얘기 하나 할게요. 유희 씨랑 또 같이 연기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. 광희 씨가 질투 좀 안 해요? 유희야! 그렇지! 유희야! 우리 유희 바라기 광희 씨! 유희야 이 정도 얘기했으면 그냥 좀 받아줘라. 왜? 얘기해도 되나? 네, 그럼요. 광희 형한테 전화가 왔는데 저한테 전화를 자주 안 하니까 그래서 아, 형 웬일이야. 아, 형식아, 그 유희 번호 좀 줘봐. 그 유희 번호 좀 줘봐. 야, 안 주면 어떻게 됐거냐. 전화를 받자마자 그냥 바로 번호를 물어보니까 섭섭했어, 광희 형. 아니, 근데 옆에서 보기에는 유희 씨는 광희 씨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? 야, 광희 내 얘기 좀 그만하고 다니라 그래. 어떡해. 선물로 알고 있어요. 아, 그래요? 네네네네네네. 그러니까 이렇게 농담으로 둘이 광희 씨 농담 아닌 것 같은데. 네, 광희 형은 농담이 아닌 것 같은데. 오, 진짜요? 광희 누나는 농담. 네, 짝사랑이죠? 네. 짝사랑이죠? 아이고 광희 씨 어떻게 위로를 해드려야 할지 뭐 힘내세요. 미안한 감이 있지만 뭐 얼마 전 단독 CF의 영광을 온몸으로 누린 광희 씨. 광희 씨의 부름에 형식 씨 이렇게 보고 있다며 응답했죠? 광희 형의 경쟁 상대로 여기는 멤버 중에 내가 포함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에 냉큼 물었죠. 어때요 요즘 광희 씨 무한도전에서 하는 거 보면? 형은 고생하는 프로그램 좀 해봐야 돼 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네. 막상 그런 모습을 보니까 짠하더라고요. 시원 형이랑 제가 무한도전도 재밌게 보고 있어서 항상 모니터를 하고 있어요. 광희. 아유 네. 그러시구나. 형식 씨 요즘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다고 들었어요. 뭐니? 아니 뭐니? 왜 이렇게 어색하신 거예요? 지금 다시 좀 슬퍼졌어. 아 그래요? 네. 지금 우울해. 지금 우울해졌어요. 몸이. 에이 근육들 들으면 섭섭할 소리. 톡 정도만 살짝 그럼 좀. 나온 게 없어서 그냥. 옷다리요. 옷다리요. 오 있네요. 뭐가 들어가 있긴 있네. 아니 뭐가 있긴 해. 어디 가서 자랑도 못하고 이거는. 아 그래도요. 뭐 바로 만져줘야죠. 제 건강을 위해서 한다는 말씀이세요. 응원해주세요. 근데 먹는 거 진짜 좋아하지 않으세요? 완전 좋아하죠. 완전 좋아하죠. 치맥 어떡해. 한강에서. 한강에서. 매니저들도 형식이는 성격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먹을 거 주면 다 한다고. 네, 먹는 것만 잘 먹이면 한다고. 근데 이제 먹는 걸 안 하니까 제가 완전 막 예민해지는 거예요.